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멜화바 알람 갈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청 주셨습니다. 제목이 좀 어려워가지고 잠시만요. 월량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강좌해드리려고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자 하고 유튜브에 검색을 딱 해봤는데 무슨 중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사기당했나?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영화죠. 천밀밀 OST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강좌해달라고 요청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버전을 강좌해드릴까 했는데 우리 이제 UER 스케치북에서 우리 혁오님, 오형님이죠, 노래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강좌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노래인지 들어봐야겠죠?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Let's go! 你有几分 네,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정말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깨포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기타로 이걸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왼손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왼손 코드만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 다음에 G, 1번 줄 안 쳤습니다. 다음에 F 나옵니다. F는 이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1번 줄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펴가지고 잡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A 마이너, 좋아요. 그 다음에 D 마이너, 이렇게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이용하실 거고요. 최대한 혁오 버전이랑 비슷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오 버전에서 이렇게 치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방금 말씀드린 코드로 잡으실 건데 이제 오른손 주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른손 주법은 총 6개 치시거든요, 한 코드당. 그래서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치실 겁니다. 그래서 C코드 먼저 잡고 한번 해볼 건데요. 주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 3, 2, 1, 2, 3 이렇게 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5, 3, 2, 1, 2, 3 5, 3, 2, 1, 2, 3 이렇게 이해했죠? 여기 코드표 있으면 위에 숫자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G코드 바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는 6, 4, 3, 2, 3, 4 6, 4, 3, 2, 3, 4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F코드입니다. 그래서 4, 3, 2, 1, 2, 3 4, 3, 2, 1, 2, 3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C코드 다시 나와요. 그래서 5, 3, 2, 1, 2, 3 5, 3, 2, 1, 2, 3 그쵸? 그 다음에 A마이너 나와요. A마이너 즉 잡으시고 똑같아요. 5, 3, 2, 1, 2, 3 5, 3, 2, 1, 2, 3 그쵸? 그 다음에 F 잡으신 다음에 4, 3, 2, 1, 2, 3 4, 3, 2, 1, 2, 3 그쵸? 그 다음에 D마이너 잡고 얘도 똑같아요. 4, 3, 2, 1, 2, 3 얘는 한 번 그쵸? 그 다음에 G로 바꾸시고 6, 4, 3, 2, 3, 4 그리고 다시 C 5, 3, 2, 1, 2, 3 5, 3, 2, 1, 2, 3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오른손만 딴딴딴딴딴딴 이것만 잘 해주시면은 정말 무난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중간에 살짝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코드가 살짝 변하고 오른쪽도 치는 게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약간 스트로크 식으로 연주할 건데 어떻게 칠 거냐면 둔둔따 이렇게 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 2, 3, 4, 5, 6 이건데 1, 3, 4 1, 3, 4, 5, 6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딴딴나 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처음에 두 번 칠 때는 베이스 위주로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N은 나머지 줄들을 쳐줄 거예요. 그래서 C로 예를 들면요, 오른손은 5번 처음에 딴딴 이거는 5번 줄과 4번 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딱 할 때는 이제 1, 2, 3, 4번 줄 이렇게. 뭐 깔끔하게 딱딱 나눌 필요 없고 그냥 대강
저음 쪽, 고음 쪽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 C, 그다음에 G, G, 그다음에 F. A 마이너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F 쳤는데 여긴 G. 그 다음에 F 쉽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G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 부분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끝나면 또 다시 처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박독자분들은 이 두 부분만 칠 수 있었으면 A, B, A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치시면은 끝까지 연주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좌 영상 보시면서 저 새끼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루빨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좀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으그르시르스.